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방과후 정프로의 징징 아웃 쇼. 와. 자, 오늘은 말입니다. 뭐 이미 약간 좀 오픈이 살짝 된 종목이긴 한데 참 이름이 좋더라고요. 저는 회사 이름이 실사구시. 뭐야, 또 무슨 종목이 있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가장 또 실학자 하면 누구겠습니까? 조선 후기? 네. 정약용이지. 정약용의 후가 다산. 다산 네트워크 가겠습니다. 아. 네. 아, 거기서 또 정약용 선생님을 또. 아, 참 나는 존경스럽더라고요. 다산 네트워크. 그래서 저도 또 이제 그때 당시 추구하던 게 이제 다산. 4명, 3명 이렇게 낳는 게 또 목적이었고. 아, 그래서 다산이야? 그래서 이제 다산을 쭉 이런저런 목적으로 갔는데, 물론 이제 가장 큰 투자의 아이디어는 역시 그 5G 통신장비. 장인데 5G에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프로님 책임이 가장 커요. 왜? 왜요? 자, 어떤 업종이 좋아 보이잖아? 응. 뭐 사고 뭐 사고 고민하지 마, 다 사. 그러면 얘가 뭐 많이 오르면 어쨌든 반 먹었으니까 됐고, 제가 뭐 좀 떨어져도 얘가 버텨주잖니, 요 말씀을 저한테 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난 전략이야. 근데 옛날에 내가 진짜 조선주 마찬가지잖아. 조선, 네? 조선주가 좋아가지고 내가 딱 예를 들면 뭐 대우조선 해양을 샀어. 그것만 빼고 올라가는 경우가 꼭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선 좋다 그러면 현중, 삼중, 네. 대조. 대조 다 사? 그다음에 미포까지 네. 다 사버려. 그렇게 그래서 저도 자 KMW 샀지, 아. RFHIC 샀지, 다산까지 다 샀네. 근데 셋 다 안 좋죠. 똑같이 망가지는데 정말 와 서로 막 밑으로 내려갈 내려꽂기 경쟁을 하는데 와 어떤 날은 KMW가 6% 빠지고 나 다른 애들이 그나마 좀 버티고 해서 아유 다행이다 했더니 또 그 다음 날은 뭐 RFHIC 뭐 7% 빠지고 야 정말 셋이서 그렇게 치열한 난 뭐 경마장인 줄 알았어요. 막 그 죽음을 향해서 막 서로 달려가는데 야, 난 이거는 이제 정말... 뒷걸음치네. 뒷걸음칠. 경마장들이 자, 다산 넥스 다 막 뒷걸음치는 거지. 와. 응? 그래, 다 샀어요. 그래서 다 샀는데 내 인생 다 산 것 같다 지금. 이 다산 네트워크 때문에. 한번 봅시다. 저기 염이사님, 다산 네트워크 얘기 좀 해 주세요. 아, 다산 네트워크는 지금 제가 마이너스. 이게 되게 좋은 회사 아니에요? 맨날 좋은 회사야. 다 좋은 회사야. 나야 아니, 되게 좋은 회사를 구했는데 내가 언제 주가가 6,600원밖에 안 해? 아유 네. 그 시총으로 보셔야지 그 주가 얼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시총 2,400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되게 좋은 회사를 알고 있어. 15,500원이었구만 작년 9월에 에? 주가에 5G 빠지면서 이제 같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같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기억으로는 그 유선통신 장비 네. 그쪽 초고속 인터넷이나 그쪽이 좀 주력인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안 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쪽 매출 비중이 높은 유선 장비 회사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저는 13,000원 초반대 샀습니다. 다 그때쯤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 먹었었어? 아니면 바로 물린 거야? 거의 바로 물렸죠, 사정은요. 근데 우리나라밖에 없다네. 내가 뭐가요? 그저께 들었는데 뭐가요? 돈을 있잖아. 응? 돈을 먹었다고 표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 아, 돈을 아, 먹었다. 그래? 어? 주식에서 얼마나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딴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얼마 벌었니 이런 거 하나? 이트. 이거 없지. 돈을 이트. 우리 먹었다 토해내기도 하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사랑한다니까 돈을 먹었다라고 표현해. 아, 응? 그래요? 주식에서 먹었다. 응? 돈 먹었다. 네. 얼마나 드셨어요 그러잖아. 고참한테 아이 과장님 얼마나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튼 이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적이 작년에 물론 여전히 좀 적자예요 아직도. 영업이익이 아직도 적자고 2020년에 58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316억 적자로 더 늘어났어요. 야.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판관비하고 이제 매출원가에서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적자가 무려 300억까지 지금 늘어난 게 좀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이게 작년 적자고 재작년에는 어땠어요? 재작 계속 적자예요. 지금 3년 연속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예,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경기 경본데 3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예요?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오. 연결이니까. 아, 그럼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건가?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근데 적자 좀 우려되는 게 적자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12억, 20년에 58억, 작년에 316억. 아이고. 근데 별도로는 흑자예요. 별도로는. 별도는 흑자인데. 예전에 중요하죠. 예, 연결이니까 아마 미국에 또 회사 하나 인수한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적자 커진 게 아닌가. 아이고 또. 근데 희망적인 거는 네. 작년 4분기에. 네. 적자 폭이 많이 줄었네. 네, 작년 4분기. 작년 4분기. 턴어라운드죠, 이제. 2021년 1분기에는 와. 영업이익만 196억 네, 적자가 났는데 작년 4분기에는 11억 적자로 적자 폭이 현격히 줄었네. 턴어라운드. 요거는 뭐 조금 긍정적인데. 턴어라운드. 예. 턴어라운드 어때요? 턴어라운드가 바로 그 주식이 막 달릴 때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턴어라운드. 네. Turn around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요? 재무제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재무제표 아니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나 그, 단기순이익이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매출은 늘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원재료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한 50억 정도 늘어난 것 같고 매출액이 급여... 4천억대를 하네. 매출액이? 응. 네. 3년 연속 4천억대인데 뭐 누가 돈을 빼먹는 건 뭐예요? 네.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시고. 아니 4천억대를 매출하는데 이익이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비용 저희 사업보고서 들어서 비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비용 많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종업원 급여예요. 종업원 급여가 737억이었어요 2020년에. 아, 급여는 좀 드려야지. 근데 종업원 급여가 1,100억까지 늘어났어요. 거의 한 40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400억이 늘었어요. 이게 작년 적자의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원래 되게 좋은 회사였네. 네. 원래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갔네. 네. 현금 유보. 지금도 현금은 많아요. 현금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불안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종업원 급여가 늘어났냐.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자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 급여가 한 400억 가까이는 늘어나가지고. 종업원 급여? 전화 한번 좀 드려야 되나 또.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저희도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제일 컸고 원재료 비용이 좀 올라갔고요. 아니 뭐 이렇게 어디 저 외주 주던 뭐 이런 저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자사로 이렇게 하셨나? 그런 경우 갑자기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기에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자폭이 컸던 건 아마 그 요인이 좀 가장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전화 네. 바로 전화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콕 집어서 한번 물어봐야지. 네, 뭐 급여가 좀 많이. 아니 궁금한 걸 왜 참아? 네. 아, 좋습니다. 물어보면 돼. 네, 맞아요. 아, 다시 한번 다산 네트워크스 주담 통화. 보시고 봐. 그 보니까 이제 연구 개발비도 좀 늘어났고 네. R&D 비용도 좀 그러니까 각종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거 하느라고 못 들었네 몇 번이지 지나가 버렸어. 네. 아, 이런 거 이제 바로 물어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 보고서 보시다가 주식 홍보는 2번이다. 지난번에 거기 HL 거기 1번이었잖니. 하긴 회사마다 다르죠. 그렇죠. 자. 자 우리 큰아빠 전화 들어갑니다. 월요일이라서 전화를 회의 중인가 보다.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니 뭐 투자자들은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궁금한 게 많은데 전화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 안 받네 여기는. 그 여기 보니까 아, 연결 안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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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보니까 네. 그 이사의 경영진단 분석에서 보니까 아마 그 연결에서 적자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 본업은 흑자거든요. 별도 기준은. 그러니까 연결은 자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미국 소재 자회사 DZS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300M이면 이게 얼마죠? 300M. 300N? M.
M이면 밀리언이니까 달러. 밀리언이니까 300M이면 3천만 3억 달러. 3억 달러. 3천억. 아, 3천억 정도 되지. 3천억 원.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아, 그렇죠. 우리 돈으로. 예.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네. 그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순손실을 봤다. 이렇게 좀 여기가 아. 표기가 돼 있으니까 아마 실적에 영향을 준 게 일회성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전화해서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전화를 통신회사가 전화를 안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 통신 장비에서 전화가 안 돼. 아씨.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아 참 뭐 다양한 일을 많이 하네. 해결되면 그게 일회성이면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아. 거니까. 판교에 저 본인들 저 건물도 있는 모양이에요. 다산그룹 본사 위치 해갖고 다산타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되게 업력도 오래되고 좀 유명한 기업이죠 사실. 월요일 전화를 회의 하나 봐. 혹시 그 회의 아니에요? 야, 정프로가 우리 주식 샀다는데. 저 비상. 아니 그런가 보다. 비상대책회의. 비상대책. 어? 정프로 진입했다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비상대책.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 네. 안타깝네. 내가 왜냐면 그것만 딱 물어보면 돼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럼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예. 그러면 홀딩이지. 근데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4분기에 뭔가 조금 변화는 감지됐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손실이 확 줄었잖아요. 아 이제 턴어라운드죠. 예. 예. 그게 이제 1분기에 흑자 전환하면 예.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 어쨌든 올해는 반드시 흑자 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아, 3년째 적자라서. 4년째 적자면 그거 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결은 상관없어요. 아, 개별만. 아, 별도 법인만 이제 적자면은 포함이 되는데. 네네네. 연결이라. 그게 이게 약간 이제 이게 수주 산업. 이것도 일동의 수주산업이라고 봐야 되지, 그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전방 산업이 뭐 진도가 안 나가 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지. 장비 이런 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2C다. 그러면 뭐 약간 줄든지 뭐 또 자기네들이 홍보하고 그러면 뭐 경쟁 관계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에릭슨이다 이런데 수주가 안 나오면은. 근데 희한한 게 지난번에 KMW인가 뭐 장비 회사는 매출이 급감했었잖아. 네. 어디였지? 근데 여기는 매출은 4천억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A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 해외 기업들을 좀 인수됐어요. 아, 제가 찾아보니까 매출은 유지가 되는데 이익이 확 떨어졌네. 네. 그러니까 미국 아니면 이제 또 캐나다 뭐 무슨 회사 하나도 인수한 것 같고요. 지난 1월에 캐나다 통신 솔루션 기업 옵텔리언을 또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북미 쪽에 있는 기업들을 좀 인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는 커지는데 근데 인수했을 때 이제 이런 자회사들이 좀 손실이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손실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인건비도 증가한 게 아마 이런 거 M&A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규모가 커지니까. 연결이니까. 네, 연결이니까. 연결이니까. 네. 근데 별도 기준은 어쨌든 흑자거든요. 그 이 회사가 일본 통신사 라쿠텐 모바일 소프트뱅크하고 국내 통신사 이쪽에 이제 주력으로 좀 많이 공급을 하나 봐요. 이런 네. 장비들을. 네. 주담 사직서 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직서. 무슨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네. 네, 이제 월요일이라서 아마 회의가 있죠. 회의가 아니면 텐투 요즘은 텐투 몇 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아, 나이트 파이브 아니고 네, 텐투 6 왜냐면 출퇴근 때문에 판교에 보니까 그죠? 네네네. 출퇴근 때문에 그 텐투 뭐 하는 데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줘야죠. 네. 그래도 뭐 미국 투자만 좀 많이 이루어지면 그 장비 투자 그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미국도 미국이 중요하죠. 안테나 이제 점점 할 거고 네. 수주 나올 거고 턴어라운드 나오고. 사실 한국은 뭐 초고속 인터넷이 많이 깔렸으니까 네, 미국이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일본 네, 아, 여기 수출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어서 오늘 다행입니다. 마이너스 47인가 8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47? 네. 왜? 10시 넘어서 다시 전화하자. 씨. 아,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진짜 왜 이런 건지. 정확한 내용이 좀. 아, 에이 뭐. 이게 왜냐면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보고서를 전혀 안 써요. 작년 6월에 그 김홍식 연구원님 쓴 거 이후로 이제 없어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보고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안 나옵니다. 지금. 아니 그 종토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 반응이 어떤지. 종토방. 아니 제가 아까
그 749시 조선 후기 이야기 했잖아요. 종목이 진짜 조선 후기 같다고. 조선 후기 무슨 일이 아니야. 아 저거 셀스들 참 좋으셔. 네. 에 조문화 따는 분도 계시고요. 에이 뭐.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거의 흥미를 잃으셨네. 종토방에도 전처럼 아, 많이 안 달리네. 약간 지금 상태에선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오랫동안 빠져놓으니까 약간 체념 상태이신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러긴 이릅니다 아직. 아직 그러긴 일러요. 뭐 3,000원대도 갔었었는데요. 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0원대라는 게 저때잖아. 2020년 3월. 아 그런가요? 아 귀신같이 알고 계시네. 아니 그리고 그래서 368 6배 정도 올랐지. 한 5배? 대여섯 배 올랐다가 네. 이제 반 토막 난 거지. 그죠? 괜찮습니다. 네. 아직 KMW는 좀 반등하지 않았나? KMW요? 최근에? KMW. 네. KMW하고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다르지 않아요? KMW도 바닥은 거의 찍은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뭐 그냥 옆으로 가고 있어요. 옆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옆으로. 아니, 이 그 미세한 차이에도 같은 섹터 KMW는 잘 가는 데라고 선 분이 계시네. 아니요, 안 가고 있는 거죠. 그 5G 장비주 중에서 제일 잘 간 기업은 HFR. 아. 그 기업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같은 장비 회사 중에서. 됐다. 됐어. 내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됐어. 아유. 됐어요. 네. 다산 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우리 PD님들 그 우리 저 위스턴 칼리지 최준영 박사님 그 저기 30초짜리 그거 있고 그거 좀 한번 틀어주세요. 내가 사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아는 분한테 왜냐면 이제 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저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광고 한번 네, 광고 잠깐만 좀 네, 먼저 가겠습니다. 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네. 아, 내가 이제 왜냐면 모주권사 스몰캡 담당 팀장이 아. 실명을 얘기하기 왜냐면 이제 또 안 될 수가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놨어. 지금 전화는 못한대 회의 중이라 가지고 이거 연결 기준으로 왜 이렇게 적자 폭이 확대되는지 네. 조금만 기다려. 회의 끝나자마자 알려준다고.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야지. 네 걱정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근데 그거 사고 나서 그런 상황 안 궁금한가? 뭐요? 적자가 나는지.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3년째 적자인데. 그렇다고 뭐 제 선택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니, 적자가 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시 팔 거야?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미 난 샀잖아요. 알았어. 한번 추적해줄게.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추적으로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야 근데 최준영 박사님 옛날 화면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나. 아, 저 골방에 살 때. 그러니까. 최준영 박사님 정말 근데 아... 진짜 찐 팬분들이 제일 많은 분들이 아마 최준영 박사님 아닌가. 그렇지. 지구본 연구소 때문에 진짜. 근데 내가 엊그저께 저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 위성 칼리지 내가 부탁을 해서 본인 되게 바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데 자 이러더라고. 전혀 새로운 걸 개척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강의 네. 처음이에요. 아 최준영 박사님. 네 16시간 아. 강의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러네요. 방송만 네. 주로 하셨었지. 네. 기고나 강연 같은 거 1시간짜리 이런 걸 했는데 16시간 교육 프로그램에는
최지원 박사 처음이에요. 네. 네. 자, 최지원 박사님의 강의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위즈덤 칼리지 링크를 따라가셔도 되고요. 저희 3프로TV 앱에도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저나 저거 한 사이에 장이 좀 바뀌었네. 또요? 거래소는 거의 보합받고 네. 코스피는 네, 0.66. 네. 대형주가 뭐가 올라왔나 보다 보니까. 현대차. 아. 네, 오늘 대형주 삼성전자 괜찮아요. 이런 거 소폭이나 뭐 플러스 났네 보니까. 아이고야. 하이닉스. 코스닥이 좀 안 좋네요. 코스닥이 좀 안 좋네요. 성장주들이 좀 안 좋습니다. JYP나 뭐 이런 이제 엔터주가 좀 오늘 많이 빠지네요. 그래. 요 정도 하시죠. 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든든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